존경하는 김천 시민과 김천 교육가족 여러분, 김천 교육청 교육장 마숙자입니다. 오늘은 아쉬운 인사를 드리면서 이 가슴이 조금 뭉클하기도 합니다. 저는 2019년 3월 1일자로 김천 교육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김천에 근무한 적도 없고 또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정말 지난 2년간 참으로 행복한 김천 교육의 교육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부족한 모든 부분을 김천 교육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성은과 응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우리 김춘석 김천시장님과 또 우리 김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장님들, 우리 관내에 있는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어느 한분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그동안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김천교육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정말 한순간도 기쁘고 즐겁게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힘이 우리 관내의 모든 교육과 학생과 또 학부모님 또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김천교육은 정말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은 모든 분들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981년 3월 2일, 정말 유난히 추웠던 그 3월에 첫 초임 교사로서 발령을 받으면서 영천 부관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을 때 향기 좋은 프리지아 꽃 한 다발을 안고 그 학교 교문을 들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0년이 지나서 2월 말로 퇴직을 한다 하니 참으로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법적 정년으로는 21년 8월 말이 정년이지만 교육장 임기가 통상 2년이라는 임기 만료로 이번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 정년을 하고 싶은 권유를 주위에 많이 하셨지만 정말 아낌없는 제 열정을 불태운 김천교육청의 교육장으로서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아쉬워하시면서 좀 더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감사하고 그 받은 사랑이 커서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교육 철학으로 여기면서 지키는 모든 교육은 실적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이긴다. 또 우리 상촌 신음 선생님의 한시, 오동나무는 천년을 지나도 그 국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을 죽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아서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정말 교육 철학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존심을 지키면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그나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던 제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김천교육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됨을 모든 분들의 성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행복한 김천교육장으로서 있게 해주신 교육가족과 우리 김천시민 가족 모든 분에게 진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2의 고향으로 김천에 삼으면서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40년 동안에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함을 기원드리면서 행복 김천 교육장으로서 행복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김천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